기상청은 4월 언론인 기상 강좌를 개최했습니다. 봄철 포근해진 날씨로 자동차 여행족이 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졸음운전 사고도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율은 다른 사고보다 높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운전 중에 피로가 느껴진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차를 세우고 충분히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럼 4월 둘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. 최근 기상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0.5%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번 4월 언론인 기상광자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배경농도는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. 4월 언론인 기상광자가 지난 8일 기상청 정책브리핑실에서 개최됐습니다. 이번 기상광자는 허복행 기후변화감시센터장의 발표로 진행됐는데요. 2013년도에는 주요 온실가스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의 전지구 배경농도가 전년 대비 2.9ppm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증가율인 2.1ppm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. 이는 대기와 육지 생물권의 교환 변화, 광합성과 호흡 간의 균형 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.